세계적인 강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배지가,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로고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지혜를 주냐면은 구약의 상징이 다윗의 별과 메노라 등잔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회당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다윗의 별, 왼쪽에 메노라, 요거죠. 요거 메노라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하고 이투스예요. 이투스 물고기. 그 물고기가 이게 굉장히 그 이 저기 이투스라 해가지고 아 이때 여기 또 한번 강의 차고 들어야 돼 이 뜻을 하는데 아무튼 이 이투스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주가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주가 된다 요거예요. 그게 이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1장을 이투스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아, 이 우리 사도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은 물고기 갈릴리에서 물고기에서 어부였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이해할 때 요한 이해 열쇠가요.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그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라는 거.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약성경을 갖다가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신약성경 어떤 책을 얘기할 때 그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두 전승이 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고 하나는 남한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남북한이 지금 나눠진 분단이 7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짧게는 500년이고 길게는 700년, 1000년 동안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나눠진 나라예요. 우리는 그냥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이게 북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 다윗 요쪽은 북쪽은 갈릴리 그리고 모세 전통이 간 거예요. 북쪽은요. 그 북쪽은 모세는 예언자고 남쪽 다윗은 왕과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신약으로 와가지고 신약 27권이 이게 지금 남왕국 전통이냐 북왕국 전통이냐 그거부터 먼저 책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따져야 돼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시고 부활하고 조금 이따 성령강의 사건 나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25권이 다 주류인 남왕전통이고 두 권만 북왕전통이에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만 북왕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북왕전통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느냐? 오셨느냐? 탄생은 나심이야. 오심은 하늘에서 땅으로. 아니면 갈릴리에 오셨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복음만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남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쪽의 지역,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혈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성취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왕국의 그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렸다고요. 마태와 누가는요. 남왕전통이니까. 근데 북왕전통인 마가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오셨다. 그래서 탄생 얘기가 없어요. 갈릴리에 오셨다는 오심에 오심 때가 탔다 카이로스 때 그리고 오셔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요한복음은 니들처럼 그렇게 남왕국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으로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쫙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 계시록까지 이 전부 다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승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완전히 남한국 전통이에요. 예루살렘 학자예요. 그래서 학자가 도서관에서 엄청난 사본, 우리 이은주, 우리 이바울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사본하고 하는데 그 사본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많이 알고 외경 유교 많이 알아요. 계시록은 완전히 그 외경 유교를 덮고 구약을 너무나 빠삭하게 아는 학자이기 때문에 한 구절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기 안에 다 새겨가지고 그러다 자기가 풀어가지고 한 구절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간접 인용을 해요. 근데 북왕국의 어부 출신이었던 사도 요한은 우선 구약 성경밖에 몰라요. 그 어렸을 때 다니던 회당에서 구약 한 권 가지고 17개만 딱 뽑아가지고 인용하는 것 위에는 외경, 유경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계시록은 학자가 썼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외경, 유경의 그 언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을 완전 빠서 알아 자기 안에 소화시켜가지고 한 구절도 직접 기록된 바 이런 거 안 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전부 설계해가지고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시편, 신명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전부 다 구약도 자기 소화해가지고 얘기하고 외경, 유경 많잖아요. 이게 에스드라서 뭐 많잖아요. 우리가 에녹서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끌어가지고 자기 그 계시록이라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한국 신학교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제가 처음으로 신학계에 얘기하기를 니들이 구약의 전승에서 나온 이거를 갖다 강의하지 않으니까 그 책의 기본적인 것부터도 니들의 해석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지금 하는 우리가 지금 뭐 한국교사 시간이 무슨 뭐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를 끝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 신학이 루터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종교계에 500주년 맞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거기서 발표할 내용도 뭐냐면 루터의 종교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계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아, 네. 그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아, 네. 너희가 성경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 영광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아, 네.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 기독교라는. 근데 500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 바울 서신, 바울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근원이 이전에 바울 복음의 이전이 예수 복음이에요. 로마서 이전에 사도행전과 사복음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세 때까지는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바울까지 했고 그게 500년 지나서 지금 와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울에서 예수로, 로마서라는 바울 서신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책으로 근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을 아직도 기독교가, 개신교의 뿌리가 다 바울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컨다리고 프라이머리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거기가 하기로 하고요. 로마서 이전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그 앞에 복음서. 근데 복음서의 모든 거의 완성은 요한복음이 되면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지, 요한복음 자체만 말하자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박 교수는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평가적으로 그 뜻이 아니라고요. 모든 복음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을 알려면 복음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요한복음이 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천하제일지서인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제일지서다. 이전에도 지금도 좁은 문구에는 하루에도 수백 권의 책이 새로 나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일 써져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데 요한복음 따라갈 집은 없어요. 이유는 이거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소화해 내려면 그 말의 뜻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려운데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돼, 일단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5년이라고 하는 종교계의 이 시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죠. Again Jesus. 아, 네. 그 다음에 다시 Again Bible. 그래서 AJAB, AJAB. 네, 그래서 이제 AJAB에서 이게 아잡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거 이게 나오게 동기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책을 쓰고 나면요 제가 이 제 책 읽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 쓰다가 질려버려가지고 읽진 않습니다. 시간 조금 이렇게 필요해서 필요한 볼재가 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온 이게요? 2007년도 지금 15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학술 강의에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책을 꺼내가지고 이 책이 지금 거의 절판이에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훈단에 물어보니까 지금 몇십 권 밖에 없대. 이거 지금 여러분 사가지 않은 책 없어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다 포함됐더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루터가 종교계를 할 때 그 종교계는 로마서의 재발견이에요. 근데 500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요한복음의 재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신학에서 부활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제 제가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왜 십자가가 500년 동안 했는데 이 두 날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두 날개인데 500년 십자가 공개하다 부활이 상실된 교회가 우리 지금 개신교회예요. 근데 복음의 프라이머리는 부활이에요. 부활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머리 세컨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계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원래 부활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십자가는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이 유한계명, 그거는 세계에 쓰는 거예요. 세계. 언제나 전쟁 이겼을 때, 경계에서 이겼을 때에, 그리고 왕조 시대에 이제 왕이 왕자 났을 때에 그때 쓰는 용어가 유한계명이에요.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사망을 이기셔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서 유한계명이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십자가가 복음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부활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걸 알고 나서 십자가가 부음이에요. 슬픈 소식인데 부음. 사람 죽은 부음이에요. 슬픈 소식이 부활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바뀌면서 대역전. 의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를 말하려면 부활의 복음의 십자가 복이 나오고 예수님이 말했던 십자가는 두 가지. 하나는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는 은혜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명령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고 하는 제자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전자는 좋아. 오케이. 근데 후자는 싫어해요. 왜? 십자가는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돼야 제자도 십자가를 짊을 수 있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부활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어요. 부활절에만 얘기하고 보통 때는 기도할 때 교회에서 부활 다 십자가만 얘기해. 부활의 복음에 의해서 유대교와 로마도 이기고 부활에 의해서 이전까지는 한 줄도 못 썼어요. 신약성경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신약성이 쓰여진 거예요. 부활의 감동으로. 아, 네. 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게 아니고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보지도 않아요. 내가 쓴 책은. 근데 에필로그 후기 딱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 선임 목사 보세요. 다시 성경. 다시. 15년 전에 제가 쓴 책에 이게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있는데 15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근데 8월 10일 날 지난 50년 맞고 17일 딱 지났습니다. 항상 17일이에요. 저는 17일이에요. 박근혜 생각하지 17일 생각하세요. 진짜. 8월 27일 날 딱 아침에 깼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아자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올해가 이제 추석이 너무나 일찍 됐어요. 그래가지고 11일까지 추석을 12일 날 새 추석 딱 지난 그 다음날 너 지금부터 50일 남았으니까 너 지금부터 이제 아자부 운동을 네 하나님과 너 사이에 기도하고 10월 31일 날 되면 그거를 선포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윤상우 총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여기 개교 기념할 때 제가 발표하고 거기서 합시다 해가지고 총장님 허락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이거예요. 다시 예수? 다시 성경을? 여기서 써놨어요. 여기서 15년 전에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생각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이거 이거는 내 책이 없어요. 별로. 제가요 이 운동을 지금 네 사람이 지금 실행 세 사람하고 저거 예산 실행위원 돼가지고 만날 얘기하다가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책 얻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열 권을 가져 보냈다고 그래. 그래 30일 다 주겠다고 했는데 열은 다 가져갔어 지금. 다시 부탁해. 근데 그럼 나네 물어봤어. 절반된 줄 알았어 저는요. 이때 50권이 이때. 근데 그거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삐지의 제목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의 과학 혁명 공식을 핵을 만든 공식이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는 질량, 매트리오, C, 빛의 속도의 제곱 이거를 했는데 이게 과학이라는 그거예요. 처음에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면 인간의 악하기 때문에 그 과학 기술 문명을 악한 데 쓰는 거예요. 다 무기 만들 때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생생화학, 응? 생물화학 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걸 전부 다 무기로 만들고 뭐 세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인류를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 만들기 어디서 써요? 히로시마 나카사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끝났지만 그때부터 전 세계가 이제 종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이요. 지금 우리 남북한이 지금 왜 문제가 돼요? 다른 건 북한이 핵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핵 문제예요. 전 세계 지금 모든 문제 핵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한국과 북한이 지금 이 전쟁, 이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없애요? 못 없애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의로운 의미에서의 이게 유익하게 하지 몰라. 이거는요 파괴와 죽음의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돌아가서 파워는 뭐냐? 성경인데 찢어진 쪽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래서 예수의 제곱, 제2의 제곱에다가 성경 66권을 곱하면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는 최고의 파워다. 어떤 파워? 네. 평화의 파워. 피스. 피스의 파워다. 피스. 아, 네. 평화가 된다. 죽음의 공식이 아니라 평화의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 힘. 성경이 들어갈 때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네. 모든 나라가. 그 성경의 힘을 믿느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인 마다 본 어겐이 돼가지고 사람이 바뀐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근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목사가 얼마나 성경의 힘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야, 교회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지금의 성경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힘보다 지금 다 돈에 아니면 무슨 뭐 내가 노회장, 뭐 총회장 무슨 뭐가 전부 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권세, 물질의 힘 다른 거에 지금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힘을 갖다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성경의 힘을 더 예수의 힘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다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교회를 바꿔야 된다. 그 운동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를 달고 배지를 딱 다는 순간 저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배지를 딱 보는 순간 이 배지 달고 있는 순간 제 자신이 엄청난 내 안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배지 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딱 달고 다니는 거야. 니들 알아? 성경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 힘을 알아? 그걸 딱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뜻을 알고 이 의미를 갖다가 이제 이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거 가보세요. 자기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빼졌다 다는 순간 힘이 생기죠. 내 안에서 힘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 이게 지금은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근데 우리 한국교사 시간인데 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349쪽에 보면 네? 제 5장. 홀수는 일본이에요. 짝수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일본,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구조적으로 이게 네? 35년인데 35년, 35년, 35년으로 돼 있어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게 105년이에요. 이게 더하면 이게 105년의 역사를 좀 써가는 거예요.
근데 35년이 다시 20년, 15년. 20년, 15년. 20년, 15년 정확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이 구조로서, 그래서 이 먼저 할 때 이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다 이어져요. 여기도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으로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가 일곱 단어. 그렇지. 일부는 열 개의 그 이제 항목. 그리고 세 개의 이 35년이 이제 20년, 15년으로 일본, 한국을 얘기하고, 일본, 한국 얘기하고, 이건 20년, 일본, 한국, 일본. 조금 더 그렇게 돼 있다는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지금. 자, 그래서 홀수는 언제나 이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근대화의 서고. 앞에 대장이 패리, 함대, 내야. 단가 5번.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체성이죠. 나의 박 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혜숙 선교사님은 누구십니까? 모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나는 예수일 때 명마입니다. 명마가 뭡니까? 유명한 말인데 이 명마는 달려가면 뒤를 안 돌아봐요. 한 곳에만 그렇게 뛰어가요. 다른 안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명마야. 명마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말이 되고 내가 그 위에 타가지고 내가 달려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명마일 뿐이에요. 나는요. 내 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말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말이 돼서 나 잘 달리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 쓴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명마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사용하는 나귀일 뿐입니다. 근데 그 뜻이에요. 나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 6장. 그 밑에 거의 장이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6장, 이렇게 해가지고, 6장에, 379쪽에 조선 복음화의 서곡이다.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데. 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 들려요? 우리 줌에 듣고 있는 분들 들리세요? 네, 여기 잘 들리는데. 왜 음성을 삭제를 했는데? 네, 네. 됐어요? 들리시죠? 예. 예. 그래서 제 6장.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이전에 이런저런 어떤 그 이 복음이 들어오다가 다 이게 멈추고 잘렸는데 이게 구한말 그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정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서곡이에요. 잠시만요. 음소거 하세요. 예,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예. 단가 6번. 아, 홈런 선수가 탁 이제 그 저기 7번 3번 쓰러지고 이제 사드로기 홈런 선수가 4번 쓰러지고 누구야 그 이름이 아니다 생각 카라스키아하고 이제 권투하다가 자기가 4번 쓰러지고 5번째 그냥 해가지고 한 방으로 이겼잖아요. 그 자기 한 방일 때 자기 이게 그 내가 또 한 방 해야지. 그래서 홈런 선수에게 비장의 무게 한 방이 있다면 내게도 비장이 한 방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가 한 방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까불지 마라. 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나한테 자꾸 까부는데, 그러면 안 돼. 난 한 방이 있어. 너 자꾸 까불지 마라. 제 7장, 405쪽. 제국으로 가는 길. 홀스는 이제 일본이에요. 메이주신 전후 15년. 단가 7번, 그날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꿈을 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죽음으로 주님 예수께 충성하기로. 사사춘, 역사 사자, 죽을 사자에다 충성할 출자, 사사춘이다. 내가 인생에 새 꿈을 꾸는데 그 새 꿈은 뭐냐?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 드라마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뭐냐? 네가 이제 죽음으로 충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죠. 사사춘. 응?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장난을 쳐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아픈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사탄이 좀 장난치고 있구나. 겟세마네 신학교가 좀 엄청나게 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사탄이 자꾸 장난쳐가지고 막으려고 좀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게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사탄의 장난을 물리치고. 아, 네. 그래서 우리 이, 제가 지금 이 발표할 그, 네. 그, 이, 아자운동과 한국교회 나아갈 길, 거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에베소 6장이 나오는 하나의 전신갑주 있어요. 어. 그래서 방패 만들고, 제가 방패 만들어가지고, 방패. 네? 진짜 방패 만들어, 제가. 어. 예. 하나님 일할 때 이, 이, 사탄이 장난을 자꾸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장난 치지 마라, 사탄아.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여기 있나?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기 항상 이 실물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면 저 사람이 지금 그 말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제가요 아자 방패만 아자 방패 그러니까 사탄아 너 장난치지 말어. 내가 아자 방패를 쓰니까 이거로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방패를 만들어서 방패 만들어서 아. 그래서 여기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 다이아몬드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나 이게 이 방패를 만들고 하는 게 나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네. 아자우 방패다 아자우 방패. 어? 이게 뭔가 이 중요한 어, 뭔가 이게 좀 뭔가 중요한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장난을 쳐. 그래서 사탄아 너 장난치지 마라. 네 방패로 내가 지금 뭐 이거로 해가지고 사탄의 모든 거를 괴계를 물리치고 어? 네. 복음이 증거돼야 돼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패 만들었어요. 아, 열걸 다 해야 되네. 아주 방패 만들었어요, 방패. 자, 이제 8장에 가서, 8장. 여기 보면, 459쪽에, 짝수. 망군으로 가는 길, 대원군 섭정 15년. 제가 있잖아요, 요즘. 그, 본헤럴드에다가 한일 근대사 강의해가지고, 지금 30표 올렸어요. 여기 오늘 이게 지금 또 왔어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대원군을 제가 두 번 썼거든요. 지난 시간 쓰고 오늘 대원군이 이제 두 번째 대원군 그게 이게 나와요. 이게 A4 한 페이지 반씩 매주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30회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정 해가지고 이제 고정 1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민 목사님 받아보고 계시고 우리 총장 받아보고 계신데 여기 못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올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왔어요. 여기 지금 와가지고 여기. 여기 윤홍식 목사님 본회를 대해서 박구영 교수 서양의 세력이 동아시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군 해가지고 동북아 격동기에 대원군 행보 해가지고 한일 근대사 섭리상하는 건 한일 근대사 박구영 교수의 한일 31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가 31번 해가지고 지금 한 페이지 반이에요 이게 제가 대원군 얘기 나오고 경복궁 중건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대원군이 그 이제 실각을 하게 되죠 무리하게 그래서 이제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지혜가 부족해서 결국은 그가 헬렸던 개혁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국을 해가지고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방향성이 잘못돼가지고 그 훌륭한 개혁이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고종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대원군이 했던 모든 개혁을 다 집어엎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고종은 그 거의 5년 동안 조선을 갔다가 망하게 가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께 세우셨어. 그러니까 빨리도 안 되고 늦게도 안 되고 고라도 가면서 나라 말아 먹을 때까지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 고종을 세워놨다는 걸 이제 다음 주부터 써봐요. 그래서 오늘 내일로 이제 쓰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좀 써가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 그래서 요거를 요번 학기 거의 끝날 때쯤에 다 모아가지고 묶어서 여러분 한 권씩 이제 제본도 나눠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짧게 짜드리는데 우리 한국 아주 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대목만 파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 요거는 이제 한일 근대사만이고 거기 이제 전체의 어떤 그림들을 거기 해놨고 그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많지 않아요 한 페이지 반씩이니까 이제 만 35~40편 좀 덜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거와 더불어 이제 짜그리를 그리고 거기 2월 말까지 있으면 한 50회 되면 책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대원군 얘기인데, 단가팔. 내 진정 소원은 예수라.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예수 사랑입니다. 아, 그렇죠? 네. 내 진정 소원은 예수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이제 운율로 딱 맞추는 거죠. 운율로 딱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봤고요. 제 9장, 이제 1번 딱 해가지고 491쪽. 근대를 넘어 제국주 20도의 20년. 가장 예쁜 그녀 이름, 순종. 가장 멋진 그의 이름, 순명. 아, 우리 소망교회 제가 다닐 때 거기 홍순명 집사가 있어서 홍순명, 순명. 근데 이제 캐드릭에서 이제 우리 그 복음 삼덕이래 가지고 이제 그 뭐야 가난 그다음에 순결 그다음에 이제 복종 순명 이래 가지고 순명했는데 이게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그 이 대전신학대학의 교수였을 때에 내 조교가 여자 있었는데 김순종의 이름이. 근데 지금 그 김순종 전사가 아프리카 그 이 우간다 선교사로 지금 가 있어요. 순정. 아 너무 좋더라고. 순정. 소망교회 집사 남자 집 이름은 순명. 그래서 아 그게 참 멋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가장 멋있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고 주님께 순명하는 남자가 멋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 10장 529쪽 529쪽에 대국에서 갑오 개혁과 20년 세월 동안 이제 단가 10번 그대와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의 초점. 초점이 분명히 해야 돼. 포커스. 초점이 여러 가지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도 세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 근데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따르라.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얘기처럼 아, 신앙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의 바라볼 하나의 초점. 그대와 내가 바라보자. 우리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초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점이 달라. 아 그러면 그게 참 힘든 거죠. 하나의 초점을 가져 있어야 돼. 우리 눈동자도 두 개 가져.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초점이 딱 맞춰져 가지고 그게 제대로 가는데 초점이 이게 지금 여러 개야.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얘기하는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나?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얘기가 전부 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국교회에서 다 똑같아요. 나는요. 나는 얘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네. 그거를 알아야 아 저분이 하는 게 저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의 초점입니다. 초점이. 자 11장 631쪽 제국 일본과 정한론의 완성까지 15년. 그래서 예수 없는 조국은 공허하고 조국 없는 예수는 맹목이다. 이게 이제 칸트의 그 이제 뭐냐면 지계고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지매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이다. 그래가지고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 정원 공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따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없는 요한계시록은 소경이고 요한계시록 없는 요한복음은 절반이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뭐 종교 없는 과학은 소경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뭐 이렇게 뭐 예? 절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이걸 따와가지고 예수가 없는 조국은 공허하고 조국이 없는 예수는 맹목이다. 우리 이제 일제 시대 때에 예수를 믿어도 조국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우리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나라는 있는데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조국이 되어야 되고 조국이 있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 의미. 그래서 우리 조국과 예수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두 개의 제일을 했어요. 하나는 지저스 또 하나는 재팬 해가지고 자기에겐 두 개의 제의가 있다. 이게 나에게도 두 개의 제의가 있어. 지저스 좀 이거 이게 나의 두 개 있죠.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있어. 근데 너는 말이야. 근데 그 일본에 네가 그 우치무라 간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는 그 사무라이의 기독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야. 그 사람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우호적인 얘기만 했다 하더라도 그는 일본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일본은 정말로 그가 원한 대로 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무 슬퍼했어. 결국 일본은 망한다 얘기했어.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가 죽고 나서 15년 후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자처럼 말했던. 그래서 그가 너무 슬퍼했어요. 왜? 일본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기를 바랬는데 일본은 전혀 반대로 제국주의로 가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우지마나 간주가 굉장히 슬퍼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 12장 짝수는 한국이에요. 661쪽에 을미사변에서 한일합방까지 15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를 향한 기다림, 기도함, 기억함의 미학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고자는 기자라고 하는 그 세 개로 글을 썼다라는 거죠. 기다림과 기도함과 기억함의 미학. 멋지지 않으세요? 난 내가 쓰는 거 참 멋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세컨 그 지저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를 기도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나간 그를 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13장. 753페이지. 예, 이제 홀수, 일본.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35년 가운데 20년. 단가 13번. 도울은, 도울 김옥 선생이죠. 도울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모르는 게 복잡해. 아, 그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초점이 없어, 그 사람은. 너가 가지고 초점이. 나는 초점이 하나인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야. 내가 쓴 거야, 이게. 도울은. 아, 근데 내가 도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2007년도 요청을 딱 6월 달에 딱 내고 이제 이걸 도울 선생님 보냈어요. 그때 도울 선생님이 요한복음 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 그게 끝날 때 됐어. 내가 이제 2000년도부터 도울 선생님 그 노자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노노 강의를 시작하고 공자에 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떠들고 있을 때 내가 일생 동안 도울 김옥 선생님 사상 내가 대결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도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책을 딱 써가지고 도울 선생님 보냈어. 그래서 도울 선생님이 2007년 6월 25일 날 그 6.25 날 그 조교죠.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그 직원, 여직원이 전화가 왔어. 아, 여기 도울 선생님 사무실인데요.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울 선생님 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냈던 이 책을 자기가 보고 노작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는 무수히 많은 책이 온대, 자기한테. 근데 자기는 보이자고 다 쓰레기 다 버린대. 근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썼는가 하고 자기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막 떠들었다고 해, 방송에서. 근데 여기서 도울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도울은 큰 선생이에요. 어쨌든 나하고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이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 무수히 많은 책을 다 버렸는데 내 책을 읽고 이건 노작이다 해가지고 나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곧 중국 칭다오로 선교사를 갑니다.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렇지만 내가 중국에 칭다오도 여러 번 갔다 왔다. 왜 중국, 자기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 갑자기 약이 떨어져가지고 전화 끊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일생 동안 그 이후부터 내가 이제 도울과 내가 대결하게 돼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가지고 도울 선생이 노노가 천하 제일 지도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노노에 노노가 세 권을 썼는데 그가 이제 강의하면서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천하 제일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게 된 거예요. 천하 제일 요한복음 책이.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이 나오고 5년 후에 이제 일본 칭다오에 가서 푸른 섬이죠. 우리 저기 우리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그 이제 계시면 나는 칭다오라는 푸른 섬에서 뭐 기도 안 하고 5년 후에 이제 천하제에서 요한복음이 이제 책이 나와요. 2012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제가 이제 그 이제 돌에 대한 이제 비판을 거기서 철저히 해요. 제가. 그래서 책 앞에다가 이제 그 다섯 위용고 선생, 우리나라 그 사상계 그 이제 대부라고 얘기하는 그 다섯 위용고 선생 비판하고, 네. 그 다음에 돌 김용수 비판하고, 그다음 뿔트만, 요한복음은 뿔트만이잖아요. 뿔트만 책 처음 그게 다 틀렸다. 네. 이유는 그러니까 다 얘기했어요. 이유가 왜 그러는가 다 얘기했어요. 그게 71년 전에 나왔거든요. 1941년도에 나왔어요. 예, 요한복음이라는 책, 뿔트만에. 그리고 6년 후에 이제 그 콧나무서가 발견돼요. 콧나무서가 발견되면서 요한복음이 네가 말했던 그 헬레니즘의 사상 배경에 나온 게 아니라 시브리적 배경에 나온 유대적 배경에 나왔다는 게 증명됐어요. 왜냐하면 쿤나무서는 묵시문학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몰랐지. 근데 쿤나무서 발견되면서 요한복음이 쿤나무서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묵시문학을 전혀 몰라. 그래서 돌 너도 그렇고 뿔트만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는 요한복음이 완벽한 계시록과 똑같은 묵시문학 작품이야. 밖에 상황에서 직접 말은 다치니까 그가 전부 상징 코드를 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상징이야. 사건 그것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숫자 예를 들어 뭐 다섯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은 여섯 남편 그게 다 코드 여섯 38년 된 것 153 등등의 모든 숫자는 쯤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리터나 쯤, 5,000명 쯤, 쯤이라는 거 빼놓고 나머지의 숫자들은 구체적 숫자 밝히는 건 전부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 여부는 아무 관계 없어. 전부 다 그게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17의 숫자고, 17을 3번 곱하면 51이고, 그 3번 곱하면 153이에요. 이게. 그래서 17이 십자라고, 이거 부활이고. 이게 십자라고. 그래서 부활신을 안고 십자가에 가라. 제자도. 그게 153이다. 153. 17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요거라는 거 요거. 십자가 숫자 17. 17이 가로 3번. 이거 3번. 가로 3번. 17. 17. 세로 3번. 요게 153이에요. 17을 가로 3번. 세로. 17을 가로 3번. 세로 3번 곱하기 153. 153이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제자 베드로가 다른 또 제자도 마찬가지고 네가 이제부터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 그 부활신을 안고 내가 걸었던 십자가에 너도 가라 순교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안다 153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니라 153 부활신을 안고 십자가에 가라 이게요 그래서 모든 프라이머리가 부활신앙이 돼야 십자가에 갈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면 다 도망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예수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와 세컨다리의 복음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다음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부활이 되고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거죠. 아, 네. 부활신앙 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활이 위해서 전 세계 종교로 이게 확장된 거예요. 아, 네. 근데 부활을 잃어버려서 부활이죠, 지금. 십자가만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500년 후에 지금. 왜? 그것이 복음의 스트림. 복음의 그 순서예요.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이게 마지막 십자가에 십자가 지라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먼저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먼저 말씀하니까요. 미리 먼저. 그래서 도마 얘기가 또 나와. 도마도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니에요. 인물 상징 코드에서 이미 도마는 11장에 다른 제자들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했더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부활을 먼저 떠든 게 도마예요. 도마에 대한 또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체 요한복음이 말하는 도마는 이러이러한 인물 상징 코드에서 부활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끌어다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60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지금 부활을 모르는 사람 대론도 없고 부활을 설명해야 돼. 그럼 누구를 얘기해야 돼? 야, 도마 네가 부활신앙 제일 확실한 네가 와서 부활이 뭔지를 얘기해라. 그래서 부활이 뭐냐? 야 부활신앙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해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고백의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예요. 네. 도마를 끌어와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걸 인물 상징 코드라 그래요. 인물 요한복음 전부 다 코드예요. 베드로 순교의 상징, 순교의 모델, 마리아 순종의, 마리아 헌신의 상징, 마리아 부활의 증인. 그래서 마리아가 셋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렛 유다 마리아. 가룟유다,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 그래서 가룟유다가 요한복음에 여섯 번 나와요. 숫자가 6은 사탄의 숫자거든요. 가장 적은 거, 가장 적은 거. 77에 하나씩 모자라. 맞아. 하나씩 모자라 666이라고 해요, 666. 6은 사탄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룟유다가 여섯 번 나옵니다. 제 요한복음은요, 그 너무나도 완벽함 앞에 그냥 눈 뜨고 놀래버려.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일생 동안 이 한 권의 책을 쓰다 갔던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 다 죽었어. 네. 왜 사도 요한을 남겨놨습니까? 요한복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겨놓은 게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을 쓰도록. 그 책이 인류 역사에 천하질짓이에요.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갖다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앞으로. 왜 그런가는 설명 많이. 왜 요한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753쪽에 여기 보면, 도울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모르게 복잡해. 아, 이게 예수를 떠들었는데 몰라. 아, 왜 신앙이 없으니까. 지식만은 뭐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본 어긴이 안 되면 떠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은 본 어겐이 된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봐야 그것이 아는 거지.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를 몰라. 지금 만나지 않았어. 다시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직접 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말해서 본인이. 도울 김영선이 뭐래? 나는 진리 헤매는 직접 방랑자래. 그럼 나, 천명은, 내 아우가 천명이에요, 천명. 그 헤븐이? 콜링이에요, 이제 천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아우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을 알기에 단순하다. 난 진짜 단순한 사람이야. 난 진리를 알아. 진리를 나는 만났어. 진리를 나는 믿어. 근데 진리 예수를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게 지금도. 난 영적 순례자일 뿐이라고. 너는 직접 방랑자. 방랑자. 여기 방랑하고 있어, 지금. 계속 진리. 진리 찾을 거면 되게. 진리 찾을 필요 없어. 예수가 진리야. 네. 내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인데 무슨 진리를 찾고 있어. 예수 안 믿으니까 진리를 찾고 있어. 4대 진짜도 있어. 그럼요. 진리 예수 믿어. 그걸 네가 믿고 그냥 증언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찾아보라니. 야, 인생 몇 년 살다고 지금 가서 맨날 진리를 찾고 있어. 진리는 예수 믿어. 끝났어. 이미 벌써. 응? 진리는 끝났다니까. 예수 믿어가 진리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너는 아직 진리를 찾고 있잖아. 너는. 진리를 증언해야지. 나는 영적 순례자일 뿐이다. 이제 그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14장에 가서 시간 잡으시면 이제 끝나는데 17까지 안 끝나니까 이제 다 되네 이제. 17, 14, 799쪽 식민지 백성의 절망과 저항 20년 부하옵나니 불길 같은 성령이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뜨겁게 임하소서. 부하옵나니 태풍 같은 성령이요 다시 한번 한국 민족에 강하게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일제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 민족이 다시 바람으로, 다시 불로, 다시 지져가지고 다시 이제 태어나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신학교, 이 향기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불어닥칠 줄로 믿습니다. 15장, 873쪽에 일본 근대화의 비극적 종언 15년. 그래가지고 이제 1945년 망하잖아요. 이제 역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 심판만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니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다 주놓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무서운 역사적 진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16장 짝수 마지막이지. 하나님이 쓴 대반전 드라마 15년. 아빠 아버지요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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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은혜. 제가 그거 제가 그늘에 그새 썼는데 나는 벌써 이걸 다 오래전에 다 써놨어 내가. 근데 그 사람 내 걸 베낀 거야. 내가 출애굽기에다 이거 써놨거든. 요거는 그대로 출애굽 주석에 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 책을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 노래를 불러놨어. 이제 내가 아버지 품에 영원 평안이 안기나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게. 아, 네. 그리고 이제 17번 마지막 끝이요 이제. 17번. 여기 이거 참고문헌 끝에 이제 발말. 발말로 발말 끝에 1024쪽에 이제 마지막 이 책을 마치면서 강가 17번 십자가 숫자 17번은 딱 끝나야 돼. 모든 것 다 17로 끝나는 게 17. 아, 그러네. 17. 2024죠. 당신 인생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묻거든요. 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라고는 마지막 말을 지금 이후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내 평생 17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므로 난 진정 행복하였다. 그 유치한 선생의 내 평생 사랑했느라 라고 하는 그 이제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야 너는 갖다가 한 여인을 사랑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 그 내가 17살 때 예수를 만난 그 17살 첫사랑을 나는 잊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죽는 날까지 나는 마지막 말 요거 말 한마디 하고 죽겠다. 내 평생 17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므로 난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게 내 마지막 말이 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네. 볼까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